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월에 이렇게 아침에 또, 그쵸? 수업을 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느라 일단 고생이 많았어요. 일단 1, 2월 달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성대의 기초반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으로 이제 바꿨는데, 원래는 화성대를 계속 오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시 반, 4시 이렇게 서양막사 먼저 하고 화성대회를 항상 나중에 했었어요. 근데 화성대회를 아침에 이렇게 10시 하니까 저도 되게 어색하네요. 그렇죠? 아침에 와서 아 맞다 나 화성대회부터지 오늘도 오면서 그러고 왔는데 이 아침에 화성대회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저녁에 하면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막 성부진행 생각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더 복잡하기도 한데 아침에 오히려 좀 정신이 맑을 때 화성대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화성대회 기초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자료를 받으셨죠? 쭉 이렇게. 대충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적어놨는데요. 1, 2월 화성대의 일단 기초반을 여러분이 이제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뭔가 화성 대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화성대의 기초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3화암부터 아예 시작하는 반이에요. 그리고 3월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기본반 그래서 그야말로 반음 궤적 화음들 조금 더 중심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화성대회를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하셨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든지 하긴 했으나 아 제대로 그때는 하지 못한 것 같다 뭔가 그죠? 그래서 좀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화성대회는 초반에 해야 돼요. 이게 초반에 안돼 있으면 나중에 점점 부담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3월부터 이렇게 들어오셔도 괜찮은데 아나 화성대회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맞아요. 이렇게 연초에 시작을 하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 2월 달에 수업을 듣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특히 직강 듣는 분들은 이 직강 대 인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1열이거든요. 아무래도 1열은 인강이 가장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겨울이고요, 일단. 그렇죠? 겨울에 아침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초부터 이렇게 이제 열흘 됐는데 공부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2차 시험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결과를 보고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1, 2월에 이렇게 공부를 일단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잘했다, 일단. 나는 잘 시작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요. 제 소개를 막 굳이 정하게 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오셨을 거니까, 그죠? 저는 정의원이고, 저는, 제가 합격 설명회 때도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사실 이론가라고 불러요. 왜냐면, 계속 학부 때부터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사실은 음악 이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이제 스페셜티라고 하면, 박사학위 논문, 박사 논문을 뭘로 썼냐면, 19세기 반음궤적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저의 스페셜티는 완전 화성 대위인 거죠. 그죠? 기초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왜 화성법, 대위법, 분석 이렇게 부르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 사실 스페셜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죠. 이 화성 대위는 한 제가 화성법을 처음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언한 20년 네,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생각보다는 좀 있죠. 저보다 되게 저보고 굉장히 동안이라고 저보고 정말 선생님 애가 있어요. 막 그렇게 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커피라도 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화성대회를 한지 20년은 이상은 됐어요. 사실 그래서 화성대회를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고, 오래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화성대회는 기술이에요, 기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셨으면, 기술, 그러니까 테크닉을 익히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테크닉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스케일 같은 거는 오늘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연습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같은 거를 맨날 맨날 조금씩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캔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해놓으면 캔을 그냥 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보고 뭐 D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쳐보세요 라고 하면 아우 저는 그걸 오랫동안 안 쳐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제가 스케일을 물론 매일매일 지금 치지 않았죠. 그렇지만 D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그냥 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단계로 익혀놓으시면 아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요.